네모난 모양을 사면 네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을 사면 보자기가 동그란 모양이 되듯이 사람의 마음을 포용하는 데 아마 최고지 않나 이래 싶어요. 보자기에도 어떤 물건을 다 이렇게 사서 융합이 되듯이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작게 여러 색깔로 예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같이 사요.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고 또 조그마한 걸 많이 넣으면 결국은 여러 가지가 모여서 그 모드는 융합이고 또 참 잘 어우러져요. 그래서 먹으면 재미도 있고 맛있어요. 참이 계절마다 달라요. 우리나라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반찬으로 참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아주 가까이에 이렇게 쉽게 재배해서 먹을 수 있고 삶은 정말로 딱 맞는 식재료죠. 우리가 음식은 정성이고 건강이고 문화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삶은 사실로 그 독특한 가장 한국적인 문화, 우리 문화죠.